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미러재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예. 미러재단도 좀 지금 그렇죠. 해오신 대로 아주 상세하게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게, 아, 대통령은 진짜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이고 다 모든 걸 이해한다. 뇌물 안 봤다 하는데, 그래도 그 최서원한테 미래재단 그 설립하고 운영 맡긴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본다. 이게 일반 국민들 생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2권, 2권 이게 바로 이게 미래재단의 실체입니다.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실체, 이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미래재단을 만들려고 했다. 그럼 지시를 할거 아닙니까? 자, 미래재단 만들어라. 경제수석 해야죠. 교문수석 나서야 되죠. 뭐 중국하고 뭐 MOU 쪽 하니까 외교안보 수석 나서야 되죠. 수석들 다 나서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록이 있어야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기록, 날짜. 제가 아무리 기록을 뒤지도, 아니, 대통령이 미래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날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전혀. 지시를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종범이 진술 아무리 봐도 두리뭉실하게, 아,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지. 야, 대통령한테 지시 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 아, 그래 됐는데 단서가 하나 탁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종범 보좌관 김건훈이 안종범 조사할 때 김건훈이가 조사 받은 조그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사한 내용에 그게 있어요. 재단 응급 시점, 응급 시점이에요. 지시 시점에 응급 시점 2015년 7월 25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물어봅니다. 어이, 당신이 말해 만든 문건에 재단 응급 시점을 2015년 7월 25일에 해놨는데 그 근거가 뭐냐? 검사가 물어보기 긴 거는, 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 방기선 행정관, 경제비서관 최상목 비서관의 바로 밑에 있는 선임 행정관 방기선 행정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그때쯤일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예요. 그래 되니까 안종범이가 딱 김건우니까 그런 진술을 하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김건우는 말하지 마. 딱 하고는, 야, 내가 이야기해 줬지 않느냐고. 7월 25일이라고. 아,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우는 안종범이가 국회의원 할때 데리고 있었던 비서관. 그래서 청와대가 데려왔습니다. 자, 대통령으로부터 미래재단 설립이라는 그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당연히 전속 보좌관한테, 야, 내일부터 재단 만들어야 된다. 야, 지금부터 비상이다. 이야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김건희 보좌관 또, 자, 2015년에 있었던 일을 2016년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도 지시 안 받았는데요. 안종범이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미래재단 있었다는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야, 김건희가 언급한 방기선. 좋다. 이 방기선은 그럼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 그 진술서를 제가 쫓아갔죠. 거기 진술서 보니까 2015년 4월경 어느 날, 안종범, 최상목, 방기선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 사담을 하게 돼. 그때 안종범 이야기가, 야, 지금 우리 문화계 좌파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저 좌파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우파들 단체, 그건 뭐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맞는다면 그걸 사단법인으로 할까요? 재단법인으로 할까요? 하니까, 그래, 그 재단법인으로 해라. 그럼 한다면 기금을 얼마쯤 할까요? 뭐 10억 할까요? 20억 할까요? 얼마쯤 할까요? 그 300억으로 해라. 그러면 그 돈은 정경련 통해가지고, 그래, 30개 기업 10억씩 받으면 300억 아니냐? 그래, 하자. 그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안종범이가, 물론 그 무렵이 소위 좌파들 난리 칠 때니까, 지도 언젠가는 한글 해볼 거라고, 자기도 우파, 이런 문화, 체육, 이쪽 단체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시한 거예요. 방기선 행정관한테. 그러니까 방기선 행정관 한 장짜리로, 대충 말 들은 대로 재단법인으로 하고, 10개 기업 30개, 아, 30억씩, 300억, 이렇게 쫙 만들어가. 하는데, 이게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청와대 공식 문서입니까? 결국은 뭐 전후의 다 결론이란 것이 그냥 안종범이 작품이네.
그걸 검찰이 대통령한테 그 한 장짜리를 증거로 다 하면서 이게 청와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10개 기업 30억씩 이거 대통령 당신이 하지 않았냐. 대통령 특보도 말아. 이거 내한테 보고된 거 아니다. 대통령 저 그걸 조서라고 하죠. 조서. 예, 조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검찰이 아주 굵은 꼬딕체로 대통령한테 청와대 공식 문서를 보여줬다 해가지고 이걸 탁 보여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내가 보고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진술하고 보고받은 게 아니니까. 그럼 판사는 모르지 않습니까? 판사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검사가 아니 대통령한테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이 모른다 했다. 그래서 저거는 소위 말해서 증거 은닉, 증거 인멸이다. 이런 인상을 준 거예요. 판사들한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대동 구속영장 보면 봐. 소위 말해가 아주 고딕 글씨로 굵은 고딕체로 확 판사들 눈에 띄게끔 쭉 검찰은 이렇게 청와대 공식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은 부인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여 버렸고.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이거 피의자 신문조서 약 400페이지 되는 거, 이 다섯 번 조사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긴 했는데, 기자들도 그 전후 맥락을 알아야죠. 그래서, 아, 대통령이 진술한 이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냥 보면 기자들도 보면은, 어? 검찰은 증거를 제시했고,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하니까 에이, 대통령이 거짓말 했다. 근데 그게 증거가 아닌데. 예, 증거가 아닌데. 증거가 아닌데. 공식 문제가 아니고 방기선 행정관이 안종범 지시 듣고 한 장짜리 써가지고 보낸 거 그거를 증거로 그걸 공식 문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재단 설립 지시 날짜가 없는 거예요. 안종범 씨가 큰 죄를 지었네요. 본인이 그냥 감당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건데 결국은 대통령을 잡아버린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종범한테 그런 코치를 한 사람, 그게 차은택 같아요. 그러니까 차은택은 제가 기록을 쭉 보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하는 것 많이 봤는데, 제 느낌은, 아까 이제 안종범은 엄흉하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차은택은 아주 교활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은 어쨌거나, 최초의 고발장,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래재단 이 고발장을 2016년 9월 29일 날 탁 냅니다. 그 다음날 차은택이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 가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차은택을 잡았어야 이 사건 진실 다 나오죠. 그가 한 달 10일 동안 중국, 일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차은택이 뭐 일본에 갔다 하는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차은택이는 해외에 있으면서 자 안종범 구속되고 최서원 구속되고 하는 거 쭉 보고 있으면서 아하 이제쯤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는 한 달 10일 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탁 들어오지 않아서 모자 쓰고 착 벗으니까 대머리 아닙니까? 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차은택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날 이제 그날 밤 조사를 받는데 차은택은 지금 차은택이가 입 열면은 지금까지 검찰의 구도 미래재단 개서보재단은 대통령하고 최선을 다했다 구도 깨지니까 검찰도 조사를 안 남깁니다. 조서에. 그러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야 잠시 네 감옥 가 있어라. 무슨 죄가 좋겠습니까? 그래 네 뭐 횡령 회사 돈 떼먹은 거 그럼 또 뭐냐. 그래서 왜 이 예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차은택이 의도 범죄 의도 그게 돈이에요. 그렇게 뭐 자, 그래서 검찰 조서에 보면은 차은택이가 빌딩 두 채 강남에 아파트 세 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세 준 거예요. 일종의 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받은 이래 한 친구예요. 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와이프, 자기 아는 사람, 아프리카 픽처스 직원 등재해가지고 봉급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차은택이가 시인한 게 20억입니다. 이래 줬습니다. 그럼 20억, 그럼 구속영장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횡령죄는 죄는 크지만은 횡령 금액을 변제를 하면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안종범이 그렇게 머리 쓴 거예요, 일만은. 그러면서, 좋다. 다른 건 내가 안 물을게. 요것만. 그 대신,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 최소원이가 했다. 대통령 최소원이 그것만 이야기해라. 이야기해라.
헌법재판소 그 법정에도 차은택이 딱 섭니다. 서가지고 카 제가 미래재단 설립 두 달 전에 하, 최선희가 불러서 갔더 말아 최선희가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 이사할 사람 그 한번 추천해 봐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요. 미래재단이 2016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갖고 설립됩니다. 그럼 그 두 달 전이에요. 10월 27일이니까 그럼 8월 27일 무렵 아닙니까? 8월 27일 그 전후회가 그 전후 한 달 전후회가 최소한은 국내 없습니다. 독일에 있어요. 최소한은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좀 이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소한 출입국 기록이에요. 2016년 10월 21일이에요. 수사 초기에 최소한 출입국 기록 다 갖고 있어요. 최소원이가 미래재단 현판식하고 만들어지고 할 때 한국에 없다는 거 검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야 최소원이가 독일 가 있는 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중순경, 7월 말경 공소장이 그래 비틀어놓은 거예요. 검찰이. 검찰도 장난을 엄청 했네. 아 그러니까 그럼 헌법재판관들도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모든 기록들이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야죠. 차은택 정인, 당신 말이야. 설립 두 달 전에 최소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럼 그 들은 게 어디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사무실이냐? 아니면 최소원이 미성빌딩 가서 들었느냐? 너가 아프리카 빅제스에서 들었느냐? 아니면 테스타라우사 카페에서 들었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봐요. 헌법재판관들 이거 갖고 있으면서 출입국 기록. 그래. 차은택의 진술이 올바르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 예? 대통령은 파면 탄핵된다 아닙니까? 역한 거죠. 그러니까 차은택은 나중에 형량을 얼마나 받습니까? 결국 3년쯤 받아가지고 지금 차은택이가 뭐 서울 강남에 있는 뭐 대형 교회 와이파 같이 논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연루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인들한테 아이고 저는 죄가 없고 자기 억울하다고 뭐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차은택이 상당히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높네. 차은택이는 결국 돈입니다. 범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종범도 뇌물을 받았거든요. 왜 받았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받은 거예요. 7천만 원을 대통령 아까 제가 박연성 씨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래재단의 대기업들에게 돈을 각출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각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정경련의 그게 구조가 있습니다. 자 외형별로 따라 외형별로 알아가지고 이런 일 같으면은 1등부터 15번 기업까지 해야 된다. 그래 얼마씩 한다는 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거든요. 하는데 자 미래재단 300억, 케이스포재단 300억이에요. 자 기본재산 한 9 정도 하고 운용재산 2 정도 하면은 은행 이자 300억 이자 받아가지고 이 재단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성철이가 코치하거든요. 정경영 부회장이 야 안종범 너는 실물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 기본재산은 적게 하고 운용재산을 많이 해야 이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게 일단 운용재산하고 기본재산 비율이 거기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야 300억짜리 이거 뭐할 거냐 이게 이 재단 갖고 이거 뭐 어디 쓸 거냐. 그래서 미래재단 설립 이틀 전에 안종범이가 지시되니까 500억으로 올려라. 다 안종범 지시예요. 그런데 안종범은 대통령이 500억으로 올리라고 회심돼요. 지시한 날, 그 지시를 이성철 부회장이 받는데 지시 받은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그것도 이성철 부회장이 저 밖에 기자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전화 보고 와가 야 미래재단 그 재단 기본금 300억에서 500억으로 올려라. 이성철아 아니 지금 토요일 오후다. 그리고 화요일날 지금 미래재단이 발표하는데 언제 지금 기업체에서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월요일날 돈을 만들 수 있느냐고 토요일날 연락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나도 도와줄게. 이거 대통령 보고야. 그게 되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위사람을 많이 팔잖아요. 예. 많이 파는데 토요일날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 그렇죠.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제가 쭉 보면서, 그 뭐,
이성철이가 안종범 전화 받았다. 그걸 볼 게 아니고 받은 시각을 봐야 되고 요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쭉 따 보니까 결국 아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진술을 하셨어요. 딱 뭐라고 하냐.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전혀 없고 2015 7월 달에 안종범이가 와가지고 뭐 정경련에서 그 뭐 재단 법인하고 그 뭐 체육재단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경련에서 좀 고맙겠다. 그래 우리 정부가 도와줄 일에선 도와주라 해요. 대통령 딱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쭉 봤습니다. 대통령 그럼 언제 보고받았냐 보니까 2015년 7월로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두 보고 오니까 대통령도 문서 보고는 다 머리에서 입력하신 분인데 구두 보고 오니까 7월이다 이래가 그러니까 허쳐가면서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2016년이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내리막이에요. 그때는 뭘 못해요. 그러니까 안종범이 10월 달로 그냥 막 서두른 거예요. 지가 돈을 그 미르재단에서 안종범 씨가 돈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는 뭐 그거는 그 없죠. 예, 그거는 전부 다 이게 재단으로 탁탁 돈이 날라가니까 거기에 안종범이 핸들링한 거는 없습니다. 정경련 협조는 아주 원활했습니다. 원활했고 그건 다 원활합니다. 그쪽 부분은. 근데 그 몇백억 같은 걸로 정경련이 그 받아들이기도 그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 판결문 여기에 사회공헌 기금이 있지만 예. 그러나 그게 몇백억 정도가 되면 그걸 또 회장단의 회의를 거쳐야 되고 하니까 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경련에서도 이제 진짜 그런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삼성이나 롯데나 현대나 여기서도 우리도 이사 하나 파긴 해야 되고 그래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안종범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경련을 시키는 대로 안종범 시키는 대로 미래재단 이사장 이사 모든 게 차은택이가 다 만들어버립니다. 최소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섯 명의 이사장 다섯 명의 이사 감사 미래재단 임원 7명 전부 다 최선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들을 제가 이걸에 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제 네. 대통령 미르재단하고 네. 대통령 관련 건, 그 다음에 최소은 관련 건,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정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미르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최소은이든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진실입니다. 대통령 전혀 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없고 책임져야 될 바도 없다 없고. 이야기죠. 예. 그럼 대부분이 안종범하고 차은택이 작품이다. 예. 그걸 검찰이 그렇게 공소장 써놨고 판결문이 그 검찰 공소장대로 쫙 뺏긴 거예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다 쓴 거예요. 그 잘못됐다. 이권에다가. 예, 이게 증거다 하고.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우종찬 기자님이 쓰신 대통령을 묻어버린 그런 거짓의 산이란 그런 1권, 2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열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